독일어로 파도 치듯 내려간다라는 뜻의 왈츠. 왈츠는 독일의 민속춤에서 유래되어 19세기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왈츠는 스탠다드 댄스에서 기본이 되는 춤입니다.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의 다양한 삶에서 나타나는 서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춤입니다. 음악은 4분의 4, 4분의 2 박자에 템포는 32에서 33소절로 스타카토 액션이 특징인 춤 탱고. 20세기 초 아르헨티나 수도이며 항구도시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뒷골목 선술집에서 추기 시작한 아주 매혹적인 춤입니다. 1930년대 파리에서 오늘날의 탱고의 형태가 되었는데 상체를 꼿꼿이 하고 스타카토한 동작들과 상체와 머리 부분이 시각적으로 강조된 것이 오늘날 탱고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춤은 볼륨에서 4분의 4박자의 음악으로 분당 약 120박자의 템포에 맞춰 추는 커플 댄스입니다. 느린 여우걸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춤은 교활한 여우가 먹이를 향해 살금살금 걷는 듯한 율동입니다. 남자는 거의 발을 모으지 않고 추며 여자는 힐턴이 많은 이 춤은 프로 선수도 10년 이상 걸려야 그 매력의 흥취를 느낄 만큼 어려운 춤입니다. 우아하고 유연하면서도 웅대하게 추어야 돋보이는 춤, 폭스트롯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추었던 독특한 재즈에 맞추어 플로우나 무대에서 추는 뮤지컬이나 쇼댄스가 이윽고 두 무릎을 붙이고 발을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차면서 추는 찰스톤에서 빠른 템포의 경쾌한 퀵스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쾌하고 순발력 있으면서도 흥겹게 추어야 제멋이 사는 퀵스텝. 그 매력 속에 빠져보세요. 낭만주의 물결을 타고 전 유럽을 휩쓸었던 비엔나 왈츠는 남녀 한 쌍이 되어 추는 사교의 시초입니다. 무용이 대중화에 이바지한 왈츠는 댄스 스포츠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한 세기 이상 확고부동하게 무도회장을 지배한 춤입니다. 새 시대가 무용에서 요구하는 개성, 표현력, 정신, 그리고 열정 등 모든 것이 왈츠에 있습니다.